근데 보시면 처음 리프레시한 그거였습니다. 일단 반말로 시작을 하시죠. 지방대 치대가 서울권 치대보다 뭐 실력이 낮거나 뭐 개업에서 불리하다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었잖아요. 이분 병원 밑에서 일하고 있을 제 나이대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페이닥터 분들이 얼마나 이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서 정말 진심으로 화가 납니다. 두 번째 리프를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이분은 산타스 리라는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입니다. 이분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답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게 답글을 쓰는데 한 5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자기 리플을 지우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분도 딱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꼰대인 것 같아서 제가 답글을 남겼어요. 그 답글까지 읽어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히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화가 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.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꼰대가 주위 사람들한테 후배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칠지 제가 경험을 해서 또 제 동기들도 경험을 했고 꼰대 같은 교수 밑에 꼰대 같은 대편장 밑에 있어서 이분도 제 영상을 그냥 어디서 보고 와서 제 영상 그 3분 서울대 의대 졸업 서울대 치를 다녔 데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제일 많은 히트수를 기록했던 본의 아니게 지금 뭐 오늘 거의 28만 회가 됐죠. 제일 시간이 짧아요. 또 심지어 3분 30초 3분 30초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악플만 지르신 거예요. 자 읽어드릴게요. 서울대 의치대를 둘 다 졸업했다는 것은 희소하고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학문적으로 대단한 성취를 하신 것도 아니고 아직 얼마 안 된 개연이신 거죠. 대체 제가 얼마 안 됐다는 개연이란 거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? 제가 뭐 저희 홈페이지에 언제 오픈했다고 써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진 보고 아는 겁니다. 그냥 어리니까 그냥 뭐 기껏 개연해봤자 왜냐면 또 본인은 최소 10년 이상 되셨으니까 10년 안 됐으면 얼마 안 된 거죠. 맞아요. 저도 이건 인정합니다. 선생님보다 더 똑똑한 분들도 세상에 많지만 이렇게 어느 학문이 양이 더 많다는 단순한 비교를 함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. 잘 모르는 고등학생 일반인들에게 자극적인 문구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게 너무 보이네요. 많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점 아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또 꼭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내가 불쾌하다고 하면 되죠. 정말 약간 보면 야 얘 나이 먹고 이런 인격을 가질 수도 있구나 싶을 느낌. 물론 뭐 그런 인격 가질 수 있지만 야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그냥 협박이 어조를 탑니다. 앞으로 뭐 사실 날도 많은데 이런 영상 올리셔면 될까요? 뭐 이런 거 남기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캡처를 안 써요.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과 의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말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냥 저 재수 없으니까 한번 협박할 수도 있는 거죠. 이분은 많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한지 아셨으면 좋겠다. 그냥 본인이 신분을 그냥 밝히셨어요. 동종업계 치과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개원이 나는 오래된 개원이다.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여기 산타스리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답글을 남겼습니다. 여기에 답글 남기면 저한테 혹시 답글을 남기면 저거 알림이 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렸어요. 뭐라고 남길까 답글이 없더라고요. 지금 벌써 이게 한 달도 넘었던 캡처거든요. 제 답글도 아마 지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예,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산타스리 이분 들어가서 제 영상에 이 답글이 아직도 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. 뭐 저는 아마 지었을 거라 확신해서 들어가진 않는데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정말 길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메시지 드려봅니다. 제 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이 내용을 토대로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끌거나 조회수를 올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. 그럴 의도였으면 이 영상을 대문자열 앞에 두거나 최근에 캡처로 화제가 된 영상처럼 의대 vs 치대 뭐 이런 타이틀을 달았었겠죠. 그 캡처에서 의대 vs 치대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었잖아요. 저는 이 영상도 그냥 제목이 그거였죠.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서울대 치대를 다녔는데 그냥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제목도 제가 진 게 아니고 PD님이 그냥 보고서 이렇게 달면 제일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도 동의한 거고 제가 만약 저희가 어그로를 끌고 싶었으면 의대 vs 치대 논란 종결해드립니다. 뭐 이렇게 다뤘겠죠. 네. 그냥 제가 의대랑 치대를 다 다니면서 느낀 여러 생각들을 말하고 그걸 PD인 분이 편집해서 올린 것이고 실제로 제 의도와 다른 의도로 캡처가 돼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산타스 리 같은 분들이 와서 제목이랑 캡처 화면만 보고 이런 답글을 다신 건 영상을 올리고 두 달여가 지나서입니다. 맞죠. 저희가 영상 올리고 두 달 정도 지나서 이게 캡처가 돼서 막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. 실제로 영상 올리고 몇 주간은 뭐 아무런 오히려 반응 조회수가 제일 낮은 영상 중에 하나였어요. 맞잖아요. 오히려 뭐 대치동 학원 뭐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높았죠. 풀로 올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음을 단호히 밝혀드립니다. 제 다른 영상도 보셨다면 치의학의 의대와는 다른 심오함이나 가치 등도 분명 많이 언급해 두었음을 아실 텐데 산타스리 같은 분들은 그냥 제 화제가 된 영상에 와서 리플만 달고 가시는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는 말을 그냥 했을 뿐인데 동종업계 분들이 불쾌하다고 해서 제가 겁을 먹거나 입을 담을 생각도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 이건 너무 협박한 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났었거든요. 제 기준에서 기존 선배 치과 의사분들의 잘못된 관행이나
후배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말을 할 생각이고, 산타스 리님의 댓글 역시 이미 캡처되어 그 영상 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니 제 영상 보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 보고 답글 남겨주시면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마지막으로 얼마 안 된 개헌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개헌 4년 차이고, 이게 얼마 안 된 개헌이라면 제가 10년 정도 후에 같은 얘기를 하면 그땐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도 심히 궁금합니다. 아, 물론 전 제가 대단한 학문적 성취가 있거나 서울대 H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고졸이었어도 전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주위에 무수한 비난을 받아도 했을 겁니다. 그 정도의 용기는 가지고 있고, 다행히 산타스리 같은 분들보다 더 많은 동료 후배 동종업계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같이 밝혀드립니다. 그리고 그분들은 산타스리 같은 분들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고요.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. 여기서 뭐 더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. 이미 너무 많은 그 장문의 답글을 남겼고 지금 읽어드렸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로 후배분들한테 공부 얘기나 진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물론 되게 좋고, 앞으로 뭐 제 가십거리나 여러 가지 뭐 저의 취미생활이나 인간적인 얘기들도 분명 할 거지만, 제가 의대 vs 치대에서 논란이 돼서부터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오히려 이런 분들의 리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. 오히려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, 저는 왜냐면 이런 걸 다 겪고서 지금 이제 개업이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다시 페이를 하거나 제가 뭐 레지던트 안 했지만 레지던트를 해서 제가 뭐 편해질 수도 없죠. 근데 저는 그거예요. 그냥 저랑 같은 동종업계, 아까 그 산타스리 선배님이 얘기하시는 동종업계를 지나온 누구보다도 의대나 치대를 들어오기 힘든 시기에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의대 치대를 졸업했고, 또 나와봤더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페이든 개업이든 시장에서 또 레지던트, 펠로우, 또 교수가 되려고 고생하고 있을 만으로 40살 이하 의대 치대 동기 후배님들, 선배님들이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고생을 하실 겁니다.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, 이런 선배분들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의기소침하고 더 의욕이 꺾이고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그러는데 정말 미랄 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. 왜냐면 이건 다른 분 리플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저는 그러기에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고, 상대적으로 누구 밑에서 페이닥터를 하거나 뭐 대학병원 교수님 밑에서 뭐 인턴 레지던트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입장도 아니고, 그리고 또 저는 뭐 제가 양쪽을 다 다녀보고 양쪽 페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하거나 말씀을 드리기에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좋은 포지션이기도 하고, 결정적으로 저는 약간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제 신념 자체가 그냥 제가 좀 손해를 보고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하고, 이래서 제가 MBTI가 그게 나왔네요. 조금 정의로울 수 있으면, 뭐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데 제 동종업계 후배님이나 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냥 제가 욕먹고 제가 고생하자는 주입니다.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무슨 일을 하건 그거는 약간 제가 먼저 고생해서 제가 조금 희생해서 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좋아요. 그게 제가 뭐 정의롭거나 봉사심이 투철해서거나 바라는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. 그냥 제가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고, 절대 50대 먹고 제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생기더라도, 물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제 이 리플에 소개드렸던 두 분 같은 꼰대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. 그냥 좀 더 다른 꼰대가 될게요. 이러고 제가 50대 그런 꼰대가 될 수도 있죠.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